안녕하세요.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김윤진님, 강아지 뼈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게 이거 슬개골 빠지는 소리예요. 원래 소리가 안 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난 슬개골이 이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소리가 아마 그 소리일 거예요. 뚝뚝 소리가.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꼭 한번 수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쿡시 홈스토랑님. 슬개골 탈구 수술 때문에 아이 다리, 네, 맞아요. 아이 다리가 굽어 펴지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재수술만 3, 4회 정도 했어요. 겁도 많고 엄살이 너무 심해서 수술 후 구부린 상태가 덜 아팠는지 그대로 펴질 않더라고요. 다리를 펼 방법은 없을까요? 맞아요. 이 상태로 쭉 가다가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선 정확한 상태를 평가를 해봐야 되고, 우선 요즘 재활하는 병원들 좀 있어요. 관절의 지금 상태 평가와 재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명은님, 너무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반려견이 지금 현재 6개월인데 2기 진행되고 있답니다. 반려견을 위해서 어떤 놀이가 좋은지 추천해 주시면, 네, 공돈지기 놀이가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다른 분도 여쭤보셨었는데 2기 정도면 저는 미끄러지지 않는 공돈지기 놀이라면 할것 같아요. 그래서 2기 정도면은 체중 관리해 주시면서 집에 슬개골 매트 같은 거 깔아주시고 산책할 때 계단 같은 거 너무 막 올라가지 못하게만 하면서 공놀이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규칙 바운드 안 나게 하고 이렇게 좀 굴려주면서 직선 운동으로 너무 방향전환 많이 하지 않게 하면서 해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운동 해줘야죠. 저는 팔 부러져도 축구하고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게 안 하면 다른 쪽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독일 사는 먼지네. 슬개골 탈구 때 앉으면 자동으로 껴지나요? 가끔 흥분해서 빠질 때 앉았다 일어나면 다시 괜찮던데. 앉으면 껴진다기보단 보통은 다리를 펴면 껴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슬개골 탈구가 빠지면 자기가 다리를 쭉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저절로 껴지게. 근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먼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호야맘님. 슬개골 수술할 때 피를 박는 게 아니고 핀이겠죠. 핀 박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들었는데 두 가지 수술 방법 장단점을 말해주세요. 장단점이 아니에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활차구 성형법이라고 하는 그 슬개골이 들어가 있는 홈을 깎는 건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인대 중척법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벌써 슬개골 탈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뼈의 관절에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뼈를 깎아서 핀을 박는 걸 해요. 뭐가 장단점이 아니라 골 변형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핀을 박는 방법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고요. 벌써 다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회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아서 돌려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에란리님. 저희 포메아가 3개월 때 데리고 와서 첫 진료 시에 2, 3기 진단받았고요. 그 이후로 모든 예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월 됐고, 1년 차 정기 검진 때도 다행히 더 악화되지 않고 근육도 매우 발달한 상태라고 하는데, 하루에 두번 산책.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데,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담은 못 드려요. 장담은 못 드리는데,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체중 너무 많이 찌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발전될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슬개골 탈구가 조금 있는 아이들한테 외력으로 한번 빵 빠졌다가 더 많이 악화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뭐더안 나빠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처럼 관리를 해주신다면 더 나빠질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강아지가 푸들 암컷인 때 산책할 때 보니까 앞다리 두 발로 서서 소변 보고, 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뒤에 힘 들어가면 발에서 아프니까. 오른쪽 뒷다리를 한 번씩 콩콩 뛰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프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 2, 3기구 유전이라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 네. 근데 아기가 어렸을 적 병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응아를 해야 태어날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한 상태라서 응아를 안 해서 우선 집에 데려왔더니 집에서 응아를 5번인가 했대요. 수술하려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아기가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힘들어하면 회복이 더딜까 봐 걱정입니다. 면회를 자주 가는 방법뿐일까요? 근데 오히려 정형외과 수술할 때 면회 자주 하면
못 쉬고 흥분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수술 후의 관리 방법은 1, 2기 때랑 예방법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이나 이런 걸로 재활을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병원을 좀 알아보셔도, 잘하는 병원으로 해서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빠 슬리골 탈부 3-4기인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나이도 10살. 네, 2살 때 혈습한 거. 아이고. 그렇죠. 이런 나이면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어르신분들 관절염 생기고 이러면 수술은 안 하고 아파할 때마다 조금씩 단기간으로 진통제 같은 거, 소염 진통제 같은 거 먹잖아요. 소염 진통제가 몸에 아주 좋지는 않은데 아파할 때마다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써주시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라면 고통을 많이 느낄 때는 소염진통제, 내과적으로 좀 처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찾아보시면 슬개골 탈부에 관련되어서 조금 보조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당해 줄 만한 좀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라면 그런 옷이나 슬개골 탈부 보조기구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는 수술한 지 3 됐어요. 3년인가 3개월인가 3주인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3이라고 쓰셔서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3주라고 하면, 3일이라고 하면은 기다리시면 금방 다시 걸을 거고요. 3주라고 해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걸을 거고요. 3개월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3년이라면 진짜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산책은 자주 해줘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지금 3 뒤에 1인지 주인지 개월인지 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대박이의 하루님, 처음에 몰라서 발바닥 솜털까지 바짝 잘랐었는데 하도 싫어해가지고 그냥 발 패드 라인에 맞춰서 가위질해요. 그리고 계단 싫어하고 꼭 높은 높이에서도 점프하는 걸 좋아해서 항상 슬개골 괜찮은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 1년 10개월 아직은 괜찮은데 점프를 어떻게 못하게 해야 할지. 사실 점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관리적인 방법을 항상 추천드려요. 이 아이가 점프를 해서 내려오는 곳에 항상 패드는 꼭 깔아 놓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발 패드 라인에만 맞춰서 가위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름 같은 날은 강아지 발에 땀이 나서 더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조금 더 안쪽까지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보호막이긴 한데 워낙 여름에는 발에 있는 땀 때문에 습진이 생기고 발을 핥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름에는 조금 짧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점프를 어떻게 못하게 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점프를 안전하게 할지를 지금 슬개골 탈부가 없다라면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해림군님, 단모치아와 키우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2기였는데 3기로 넘어갔어요. 체구가 작고 다리가 극세사 다리라 수술하면 좀 힘들다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뼈가 너무 작으면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3기로 넘어갔으면 원래 수술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체구가 작으니까 첫 번째 옵션은 조금 이 정형외과 잘한다는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두 번째 옵션은 체중 관리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관절 영양제 먹으면서 최대한 관리를 해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사님, 슬개골 수술 후의 관리. 잘 뛰어놀으라고 수술해 준 건데 맞죠? 그쵸? 걱정 안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뛰어놀으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강아지가 오래 못 뛰고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수술한 지 얼마나 됐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수술이 잘 되면 만져보면 진짜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놀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못 뛰고 주저앉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술 후에 좀 자리가 좀 덜 잡혔거나 불편함이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적응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째라님, 저는 푸들 2살, 3살 키우는데 버비우꺼, 아마 버박꺼 같아요. 버박꺼 영양제 아기 때부터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먹이고 집에서 패드 깔린 바닥 위에서 공놀이 매일 하거든요. 공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병원 가서 슬개골 검사해도 엄청 튼튼하대요.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막 놀아주세요. 저 같은 막 놀아줄 겁니다. 원영애님, 이미 3기를 넘어서 아이고 4기 되는 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이미 심각하게 고관절까지 틀어지고 걷지 못할 정도.
그나마 관절약 먹여서 조금 걷는데 이미 심각한데 수술시켜주고 싶어도 심부전인데 못해요. 아유, 심부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네. 아직 5살이라 살아갈 날도 많은데 개모차, 원적외선 치료기, 수영, 아로마 마사지, 찜질 산책은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안 남기고 있고. 아이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이런 아이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건강한데 슬개골 3사기면 수술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심부전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고 한다면 관절 영양제 잘 먹여주시고요. 체중 관리 아주 잘해 주시고요. 지금 뭐 당연히 슬개골 매트 같은 것도 잘 깔아 주셨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심부전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막 이렇게 다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조적인 방법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했을 때 통증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 좀 챙겨 주시고, 요즘 슬개골 잡아주는 옷도 있어요. 슬개골 대신에 좀, 근데 이걸 항상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옷인데, 우리 사람들, 운동선수들 보면 이 관절 보호대 이렇게 아대라고 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다리 뒤쪽을 조금 잡아줘서 인대나 근육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형송님, 슬개골 초기 진단 받았다가 며칠 전에 병원 가서 다리 좀 어떤가 체크했더니 더 나빠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 살 빼고 운동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쌤은 계단 운동? 계단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기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슬개골 탈부의 계단은 이제 갑자기 힘을 빡 주게 되면, 이게 천천히 올라오면 괜찮은데 빡 줄 때 왔다 갔다 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단 운동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조금이 아니라 계단 운동 하지 말라라고 배워왔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기수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 부분은 제 친구 정형외과 박사, 그러니까 외과 박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